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수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고마운 고객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분은 50대 후반, 60이 조금 안 되신 분이고, 양압기를 한 3년 정도 쓰시던 분이었고요. 여행을 자주 다니고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분인데 양압기를 들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었답니다. 양압기를 안 갖고 가면은 뭐 주변에는 아무도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분이었고, 녹음을 해서 이제 가져왔을 때 소리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고요. 구강 구조를 봤을 때 턱이 완전히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끄러워서도 시끄러워지만 이 죽을 것 같은 정말 너무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로 잠을 자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찍어 갖고 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러고 자요. 그러니까 양압기를 안 쓰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양압기를 쓰면서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양압기 쓰면 어느 정도 효과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방법을 찾다가 저를 찾아오셨는데, 워낙 심하기도 해서 처음에는 양압기랑 병행할 수 있을 정도, 너무 심하니까 양압기 압력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 숨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턱을 이렇게 당겨서 기도를 조금이라도 열어주면 양압기 압력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압기 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게 쓰시면서 되게 좋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양압기 안 쓰고 쓰면 좋겠네 라고 하는 마음에 이제 그때부터 저하고 이제 이렇게도 해주세요 저렇게도 해주세요 합니다. 턱이 워낙 밀려있다 보니까 치아 상태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바이오가드 같은 디자인으로는 턱에 좀 무리가 오고 치아에 좀 힘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좀 특별한 디자인, 특수 디자인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비스포크 마우스가드의 탄생의 계기가 된 건데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에다가 이제 해드렸는데, 이것이 또 자꾸 이제 치아가 부실하다 보니까 자꾸 빠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또 요런 디자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입이 좀 벌어진다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와 이거를 같이 하는 요런 디자인을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턱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혀가 또 엄청 크고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턱을 내밀었는데도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혀를 잡아야 되는데 결국은 혀를 잡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혀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으악 하는 느낌이 셌었는데 며칠 적응하시고는 이런 느낌은 전혀 없대요. 그런데 워낙 혀도 큰 뿐더러 목구멍 자체가 엄청 좁아요. 꽉 좁기 때문에 이거 정도 해갖고는 오히려 이 부피감이 목구멍 안에서 숨길을 막는 것 같다. 그래서 부피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날렵한 혀가드가, 참 이런 경우는 사실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혀를 그냥 이렇게 당겨주면 뒤 공간이 생기는데 워낙 좁으니까 이것조차도 이 두께감조차도 이 호흡에 방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렵한 형태의 혀가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당긴 거예요. 그랬더니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드렸더니 이제 양압기 안 써도 그에 못지않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결과까지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은 양압기랑 바이오가드랑 함께 쓰면 딱 좋은 정도 수준의 너무 심한 중증무호흡 환자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타협해서 쓰세요. 양압기 압력 줄이고 혹시라도 양압기를 벗어도 무호흡까지는 안 가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고 쓰세요 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적극적인 피드백과
또 도전 정신으로 아니 내가 해볼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짜증 한 번에 안 내고 정말 열심으로 저를 도와가지고 제가 만들어 드리는 대로 다 해보시고 피드백 이거는 뭐가 어떻게 문제고요 뭐가 문제고요 이거는 괜찮고요 이런 피드백을 열심히 잘 해주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디자인의 이 변경 또는 개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한 장치를 한 10번 가까이 다시 만들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준이 양압기 안 쓰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효과 잘 보고요. 아주 좋습니다. 라고 하는 단계까지 오니까 참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보지만 이렇게 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발전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스승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이 단계의 구강장치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한 번에 딱 해갖고 오케이 좋아요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80% 되고요. 한 20%는 이렇게 서로 피드백하면서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하실 분들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함께 협조가 잘 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